내일 시초가에 저희가 어떤 종목을 좀 공략을 해봐야 될지 전문가의 조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박정식 대표님,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오늘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들이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다 보니까 네. 하나 마이크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서 분산 반도체 패키징 전문 업체이고요. 최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공격적으로 다시 또 메모리나 아니면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하나 마이크론도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까지 이 패키징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이 시장의 하락력과 맞물려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게 경쟁사인 SFA 반도체는 본연의 자산가치 대비 두 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는데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한 배 조금 넘게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후 이 반도체 섹터가 다시금 시장의 상승력과 맞물려서 부각을 받을 경우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 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한 11,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13,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는데 혹여 이제 돌파가 나올 경우에는 15,000원 정도 자리까지 상승력이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반도체의 상승세가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면서 하나 마이크론 제시해 주셨고요. 김사연 전문가님은 내일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돼서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입니다. RS 오토메이션의 뭐 대표적인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반도체 제어할 수 있는 뭐 플랫폼들,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그다음 플랫폼 이런 것들은 기존부터 알려져 있던 이슈고요. 그다음 공정 장비 제어 및 자동화 가능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RS 오토메이션을 말씀드리기 전에 뭐 아까 2차 전지 기업들에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슈들을 내보였는데 사실 기존에 나왔던 이슈는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평택 공장에 대해서 이번 하반기 RS 오토메이션이 하반기에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 이런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뭐 설비들, 뭐 소프트웨어 플랫폼들, 그 다음에 다른 회사와 SMS라는 회사랑 협업한 그 결과물을 또 공급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장도 6% 강세가 보였는데요. 이제 바닥권에서 소폭 반등한 흐름이다 보니까 내일 진입하셔도 충분히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매수가는 내일 오전 시초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최근에 장기 이평선이 보여주고 있는 15,500원 정도로 제시를 좀 해드리고 손절가는 최근 하단선이 1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역시 김상현 전문가께서는 RS 오토메이션 주셨고요. 자, 이번에 박정식 대표님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현대제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히 이제 철강 쪽도 긍정적인 상승력을 잘 보이고 있는데 현대제철도 한 11% 정도 상승력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찍고 있는데 주가는 지속적으로 시장의 하락력과 맞물려서 내려왔습니다. 본연의 장부상 자산가치 대비 한 4분의 1 토막 정도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올해도 실적 성장성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이 포스코 포항제철 흰남도 수혜로 현재 이 동국제강의 H형광 그리고 일반형광이 통당 5만 원 정도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고 세아제강도 백강과 흑강의 할인율을 축소하면서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철강 섹터의 가격 인상 여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면서 오늘 철강 섹터 상승력 잘 나타나고 있고 또 수요도 긍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의 반등력이 나타난다면 상승력을 잘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일단 손절가는 35,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지만 목표가는 38,900원으로 일단 짧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상승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경우 44,000원도 넘어서 5만 원대까지 빠르게 회복이 나오고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8만 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모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철강주 현대제철 좋았는데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안 가고 있는 종목으로
내일 한번 공략해보자. 현대제철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상현 전문가님 한 종목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은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역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아까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 플랫폼 관련주였다면은 이번에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특히 뭐 로봇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삼성전자 쪽에서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뭐 그 이외에 스마트 팩토리 구성할 때 역시나 로봇은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부터 산업용 로봇, 그 다음에 플라스틱 사출과 관련된 사업을 계속 영위를 좀 해왔고요. 최근 들어선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이런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그 다음에 하드웨어까지도 솔루션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는 또 다른 로봇 관련주들만의 또 테마도 있는데요. 삼성자산운용에서 로봇 관련 ETF를 출시하겠다라고 예전에 뉴스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오늘 또 14% 정도 이제 급등이 나와가지고 신고가 영향을 좀 형성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물론 내일 당장 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위험 부담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두 가지 정도의 이슈가 지금 당장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과 같이 좀 좋은 장이 뭐 오늘 같은 세기가 아니어도 내일 조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신고가를 이어가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여가지고요. 내일 만약 진입하시게 되면 목표가로는 짧게 한 38,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로는 31,9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현 전문가께서는 오늘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종목들로 집중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로봇과 관련된 종목으로 마지막 종목까지 유일 로보틱스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까지 그리고 오늘 시장 정리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시황 정리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